독일은 준비하고 있었다. 영국이 독일의 신형 차륜 형자 주포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유럽 내 인접성과 나토 회원국 여부, 가성비 측면에서 밀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왜 독일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했는지, 그리고 개발 의도가 뭔지, 그 무서운 계획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9A2를 제안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과연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월드베스트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 경쟁 모델에 대한 분석과 차기 자주포 개발 방향 등에 대하여 긴급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한화의 K9A2가 영국 국방부의 신형 기동 화력 플랫폼 MFP 사업 입찰에서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력 경쟁 상대였던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가 영국 독일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라 일종의 수의 계약 형식으로 채택됐기 때문인데요. 영국 국방부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가 별도의 정비를 요하지 않고 2000km 이상의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K9A2가 채택한 궤도식 구동 방식은 차륜형에 비해 정비 소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유럽과 같이 도로망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 차륜형이 갖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동해 국방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는데요. 양국은 복서 차량에 장착될 RCH-155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린 수소 수출 등 재생에너지 생명 과학 부동산 자본 공간 투자 등 독일 기업이 영국에 80억 파운드 하나 약 13조 7,678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불법 이민 조직 범죄 소탕에도 공조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은 각국의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 군대가 미래 지상전을 위한 전투 승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는 탈퇴했지만 인접국에서 생산한 무기 도입 의지가 강하고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K9A2가 MFP 사업에서 밀려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국 차기 자주포로 선정된 RCH-155 자주포는 과연 어떤 성능의 자주포인지 K9과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륜형 자주포 RCH-155는 자동화된 무인포탑으로 운영되며 세계 최초로 주행 중 사격도 가능한 곡사포입니다. 분당 최대 9발을 발사할 수 있고 회피 기동 능력도 우수한 무기 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터킬러 사격 능력도 갖췄고 55구경장의 K9과 같은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사거리는 베이스 블리드 비비탄은 최대 40km, VLAP탄은 최대 54km로 K9과 비슷합니다. 무인포탑으로 운영될 K9A2와는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외에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차륜형의 장점인 주행거리에서 K9은 360km인데 반해 RCH-155는 20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신속한 기동성은 궤도형이 따라가기 어려운 장점입니다. 또한 낮은 생산 단가 운용비 수리비와 저소음도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평인데요.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K9 자주포 시리즈의 가성비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독일은 차륜형 RCH-155 자주포를 개발했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사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 평가받던 그 유명한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생산한 기업이라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펜저하우비츠 2000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차륜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은 개발자로서 누구보다 펜저하우스비츠 2000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에 실패해 높아진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다음은 무거운 차체로 기동성이 떨어지고 잔고장이 많아 가동률이 저하된다는 단점이었습니다. 개발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포탑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무인 포탑을 만들고 이를 어떠한 차체에도 얹을 수 있도록 만든 자주포탑 모듈을 개발했는데요. 그 모듈을 AGM 모듈이라 부릅니다. AGM 모듈은 A400M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하며 포탑에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완전히 무인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탑 내부에 운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자주포의 차체나 캡슐 안에서만 거주합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펜저하우비츠 2000과 동일하며 GPS도 장착됩니다. 결론적으로 포탑을 지탱할 차체만 있으면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든 획기적인 자주포이며
여기에 기동성과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차륜형 박서 장갑차에 장착한 모듈이 바로 RCH-155입니다. 그런데 이 모듈은 차륜형이든 궤도형이든 어떠한 차체에도 장착이 가능하므로 레오파드 전차나 M109 자주포의 차체 등 기존 궤도형 기갑 차량에도 탑재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K9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고전해왔던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칼을 갈고 준비한 모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국에서 박서 장갑차에 얹은 RCH-155로 영국 차기 자주포를 수주했는데요. 차륜형 차체는 궤도형보다 정비 용이성이 뛰어나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며 운행 시 소음도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RCH-155에 통합된 박서 장갑차는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한 장갑차인데요. 독일 505대 네덜란드 200대 리투아니아 88대 영국 623대 알제리 500대 호주 211대 우크라이나 18대 등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박서 장갑차를 도입하는 영국의 입장에서도 같은 차체를 사용하는 자주포가 당연히 장점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박서 장갑차를 도입하는 국가들, 특히 도로망이 잘 발달된 유럽 지역에서 RCH-155는 K9을 따돌리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차륜형이 기동하기 어려운 사막지형과 산악지형에서는 궤도형이 아직까지는 더 나은 기동성으로 선택될 것인데요. 문제는 RCH-155에 얹어진 AGM 자주포 모듈은 궤도형 차체에도 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K9은 궤도형 수출 시에도 궤도형 차체에 얹은 AGM 모듈 자주포와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인포탑에 이어 무인조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즉 완전 무인 자주포가 바로 다음에 다가올 경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러한 방향을 몇 년 전부터 감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면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차체에 얹을 수 있는 모듈의 개발과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서 라인업을 구축해야 하지 싶은데요. 아직 들려오는 개발 소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어진 K9 수출 소식에 기뻤는데요. 독일은 K9을 상대하기 위해 그 사이 절치부심 칼을 갈고 준비해왔음이 밝혀진 것 같아 매우 걱정됩니다. 부디 K9A2와 A3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차륜형 자주포도 개발해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K9의 명성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